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Como vai você? Meu nome é Dr. Kim. Dirijo canal de café Mojir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오늘은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포, 즉 한국어와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4강 학교에서 되겠습니다. 그럼 4강 학교에서 관련된 문장을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넷, Four. Four. 학교에서, At school. At school. 네, 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에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미 숨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완전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we? Where are we?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We are at school. We are at school.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We are having class. We are having class.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Those are the school children. Those are the school children.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That is the teacher. That is the teacher. 적은 반이에요. That is the class. That is the class.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We are learning. We are learning.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We are learning a language. We are learning a language. 네, 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워요. I learn English. I learn English.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You learn Spanish. You learn Spanish. 그는 독어를 배워요. He learns German. He learns German.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We learn French. We learn French.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You will learn Italian. You all learn Italian.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They learn Russian. They learn Russian.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Learning languages is interesting. Learning languages is interesting.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We want to understand people. We want to understand people.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We want to speak with people. We want to speak with people. 네, 그럼 이어서 포르투갈어를 듣겠습니다. 넷, Quatro. 학교에서, 나 escola.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장에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 및 숨기기를 클릭하면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럼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Onde é que estamos?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Nós estamos na escola.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Nós temos aulas.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Estes são os alunos.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Esta é a professora. 저건 반이에요. Esta é a turma.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O que é que fazemos?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Nós estudamos, aprendemos.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Nós aprendemos uma língua. 네,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워요. Eu aprendo inglês.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Tu aprendes espanhol. 그는 독어를 배워요. Ele aprende alemão.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Nós aprendemos francês.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Vocês aprendem italiano.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Eles, elas aprendem russo.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Aprender línguas é muito interessante.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Nós queremos entender as pessoas.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Nós queremos falar com as pessoas.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수화부직도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6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포르투갈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net, for, quatro, 그 다음 학교에서, at school, na escola,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where are we? 에서 마찬가지로 we가 또 주어 되겠습니다. are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are we? 즉, 우리는 where are we? 즉,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onde estamos에서 이때 estamos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 nos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onde estamos, onde는 어디죠? 즉 nos, 우리가 onde, 어디에 estamos 있어요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We are at school. 에서 we가 주어서 되겠죠. are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are, 우리는 at school, 학교에 are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Nós estamos na escola. 에서 nós가 주어서 되겠죠. estamos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ós, 우리는 있습니다. Na escola, 학교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죠. 그 다음 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수업을로 해석하겠습니다. 목적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 S가 되고 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 수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업을 목적어 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We are having class or lesson. 자, we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are having이 동사 부위가 되고 class 또는 lesson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class 수업을 are having
가지고 있어요. 즉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nós temos aulas. 자, nós가 주에서 되겠죠. temos 동사부의 aula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ós 우리는 aulas 수업을 temos 가지고 있어요. 즉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자, 저들은 주에서 되겠죠. 그다음 이에요 동사부를 보겠습니다. 학생들 주격보 SC로 보겠습니다. 이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those are the school children. those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are가 동사부가 되겠죠. the school children이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저들은 the school children 학생들 are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estes sounds os alunos alunos estes 동 주어 s 되겠죠. sound 동사 v os alunos가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tes 저들은 os alunos 즉 학생들이에요 되겠습니다. sound 그다음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자, 저분은 주어 s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고 선생님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that is the teacher 해서 that 주 S 되겠습니다. is가 동사 부위 the teacher가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같은 이형식입니다. that 저분은 the teacher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은 esta es a professora 해서 esta가 주 s 되겠고 e가 동사 v a professora가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ta 저분은 a professora 즉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은 반이에요. 또 적은 또 주 s 되겠죠. 이에요 동사 v 반 또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반이에요. 자, 영어로 보시면 that is the class. 그래서 that 주 s 되겠죠. 이제가 동사 v the class가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the class 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 보시면은 esta é a turma. turma죠. turma. esta 주 s 되겠죠. é가 동사 v 아 뚜르마가 주격보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ta 저것은 에아 뚜르마 즉 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해서 우리는 또 주 S 되겠죠. 그 다음 하고 있어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뭐가 의문사가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what are we doing 해서 what are we, we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are doing 동사 부위가 되고 what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what are we doing 즉 우리는 what 무엇을 are doing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우키 파제무스 우키 파제무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스 주가 생략됐습니다. 파제무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웃기가 의문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기 파제무스 즉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형식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그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we are learning. 에서 we 주에서 되겠습니다. are learning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nós aprendemos. nós aprendemos. nós가 주어 되겠고 aprendemos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ós 우리는 aprendemos 배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어 되겠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고 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e are learning a language. 그래서 we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are learning 동사 부위가 되겠고 a language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우리들은 are learning 배우고 있어요. a language 언어를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nós aprendemos uma língua. nós 주어서 되겠습니다. aprendemos 동사 부위 uma língua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그래서 nós 우리는 aprendemos uma língua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영어를 배워요 해서 저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겠고 영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 I learn English에서 I가 주어 S 되겠습니다. learn 동사 부위 English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earn English 저는 영어를 learn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 보시면은 Eus aprendus ingleses. Eu가 주 S 되겠습니다. Aprendo 동사 V ingles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저는 ingles 영어를 aprendo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aprendus ingles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그래서 당신은 또 주 S 되겠습니다. 배워요 동사 V로 가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You learn Spanish에서 you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learn 동사 부위 Spanish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당신은 배웁니다. Spanish 스페인어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Tu aprendes Espanols Espanol이죠. 자, tu 주어서 되겠죠. aprendes 동사 부위 espanol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ú 당신은 aprendes 배웁니다. espanol 즉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되겠어요. 그다음 그는 독어를 배워야 해서 그는 주어서 되겠죠. 그다음 배워요가 동사 부위 독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함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learned German 에서 he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learned 동사 부위 German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he learned German 그는 German 독일어를 learned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Ellie aprendes alemão 자 Ellie가 주어서 되겠죠. aprendes 동사 부위 alemão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그는 알레망 즉 독어를 아프랭지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자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고 불어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we learn french 해서 we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learn 동사 부위 french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we 우리는 프렌치 불어를 learn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nós aprendemos francês. 자, nós 주어서 되겠습니다. aprendemos 동사 부위 그다음에 francê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ós 우리는 aprendemos 배워요 francês 불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자, 당신들은 모두가 주어 S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요 동사 V 되겠습니다. 이태리어를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자, you all learn Italian. 자, you all 주어 S 되겠습니다. learn 동사 V가 되겠고 Italian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all 당신들 모두는 learn 배워요 Italian 이탈리아어를 이태리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s aprendem italiano. 자, vocês 주어서 되겠습니다. aprendem 동사 부위 italiano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ês 당신들 aprendem 즉 배워요 italiano 즉 이탈리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자, 그들은 주어 됐어 되겠습니다. 배워요 동사 부이고 러시아어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they learn Russian에서 they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learn 동사 부위 Russian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hey 그들은 Russian 러시아어를 learn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르투갈 보시면 Alice, Elas, Alice는 남성이고 Elas는 여성 대명사죠. Alice, Elas, aprendendo hus. 자, Alice, Elas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아프랭댕 동사 부위 후스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앨라스 그들은 아프랭댕 배워요 후스 러시아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자, 언어를 배우는 것은 까지가 주어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흥미로워요는 한국에서는 수로로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수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흥미로워요. interesting, 그 다음 interessante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왜냐니까 영어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모든 언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learning languages is interesting. 그래서 learning languages가 주어에서 되겠죠. is가 동사 부위, interesting이 주격보호 S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rning language, 즉 language, 언어를 learning, 배우는 것은 is interesting,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aprender línguas é muito interessante. 자, aprender linguas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애가 동사 부이고 그 다음에 muito interessante가 주격보호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render linguas 언어를 aprender 배우는 것은 muito 매우 interessante 즉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죠. 그 다음에 싶어요 동사 부위로 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를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은 we want to understand people에서 we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want가 동사 부위가 되고 그 다음에 to understand people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want 우리는 싶어요 원합니다. understand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싶어요. 즉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영어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we want 우리는 싶어요. 즉 원합니다. to understand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보시면 nós queremos entender as pessoas. 자, nós가 주어서 되겠죠. queremos가 동사 부위, 그 다음 entender as pessoa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ós 우리는 queremos 싶어요. entender pessoas 즉 사람들을 entender 이해하고 queremos 싶어요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nós queremos entender as pessoas. 우리들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죠. 싶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과 말하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e want to speak with people. So we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want 동사 부위 to speak with people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싶어요. 원합니다. to speak with people 사람들과 speak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we 우리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보시면은 nos queremos falar com os pessoas. 자, nos가 주어에서 되겠고 queremos 동사 V falar com os pessoa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s 우리는 queremos 싶어요. falar com os pessoas 사람과 함께 falar 즉 말을 하고 queremos 싶어요. nos 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os queremos falar com os pessoas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가급적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2 네 4 학교에서 At school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we?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We are at school.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We are having class.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Those are the school children.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That is the teacher. 저건 반이에요. That is the class.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we doing?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We are learning.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We are learning a language. 저는 영어를 배워요. I learn English.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You learn Spanish. 그는 독어를 배워요. He learns German.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We learn French.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You all learn Italian.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They learn Russian.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Learning languages is interesting.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We want to understand people.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We want to speak with people.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를 듣겠습니다.
네. 4. 학교에서 Na escola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Onde estamos?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Nós estamos na escola.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Nós temos aulas.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Estes são os alunos.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Esta é a professora. 저건 반이에요. Esta é a turma.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O que fazemos?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Nós aprendemos.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Nós aprendemos uma língua. 저는 영어를 배워요. Eu aprendo inglês.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Tu aprendes espanhol. 그는 독어를 배워요. Ele aprende alemão.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Nós aprendemos francês.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Vocês aprendem italiano.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Eles aprendem russo. Elas aprendem russo.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Aprender línguas é muito interessante.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Nós queremos entender pessoas.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Nós queremos falar com pessoas.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하지 않고 단지 외국어가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두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Vamos encontrar mais vez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